자몽아, 자몽아. 나 어지러워. 응? 어떻게 어지러워? 나 화장실 가는데 팽 도는 거야. 어? 이거? 왜? 엄마 보고 싶어? 나 바보 됐어. 무슨 일이야? 어? 형님들 때문에. 누나들이 뭐? 자기 없으면 나 미워해. 아무리. 내가 거짓말해요? 같이 있을 때랑 나 혼자 있을 때랑 완전 180도 다르게 대하셔. 어떻게? 야단치시는 건 기본이고. 뭐라고? 애기 유산했을 때 나 없는 데서 두 분이 내 흉 보고 계신 거야.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마침 택배 아저씨 나와서 벨 안 누르고 들어갔거든. 헛똑똑이래. 등신 같은 게 임신인 것도 어떻게 모르냐고. 누나가 속상하니까 얘기했겠지. 우리 집 손이 귀하잖아. 근데 왜 나 혼자 있을 때만 완전 딴 얼굴 하신단 말이야. 삼계탕 끓여주신 날도. 마마야! 어? 옷 입어. 언니 병원 가봐야 돼. 왜? 화장실 가는데 어찌를 한 거야. 뇌졸중 전조 증상 같아. 최대한 빨리 병원 가야잖아. 옷 입고 내려올게. 어떻게 어지러우신데요? 아, 날씨겠지만. 죄송해요, 선생님. 주무시는데. 네네. 네. 저, 응급실에 전화해 주신대. 뇌졸중이면 어떡해. 수술 간단하다고 들었어.